고맙네. 아, 이 사람이 갑자기 혼절을 해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있었어야지. 아유, 별 말씀을요. 같은 이웃끼리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아, 물론 저희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얻어맞긴 했지만요. 어? 선생님. 아, 예. 저기, 저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어, 그래. 예. 그냥 미란이 옆에서 자. 아, 어떻게 그분 옆에서 자요? 아,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김관 데려다 주고 나 혼자 오려면 무섭단 말이야. 그렇다고 여자를 안 데려다 주는 남자가 어딨어요? 김관이 여자야? 어? 김관은 그냥 뽁실이야. 알어? 가자. 아, 선생님. 아, 그냥 미란이 뚱땡이 옆에 자라니까. 얼른 와. 선생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좀 도와줘요. 예? 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좀 도와줘요. 우리 좀. 수진 씨, 진전 좀 하고요. 언니가 어떻게 아픈데요? 말을 해야 도와주죠. 네? 언니가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진정해서 도와주세요. 우리 언니 좀 갈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언니 좀 사진 놔주세요. 선생님! 수진 씨. 아이씨, 그러니까! 아니, 형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해, 임마. 아니, 그러면은 환자를 그냥 저렇게 놔둘 거야? 혜림이가 결정했고, 혜림이 가족들이 결정한 일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최소한 환자가 뭔가 고통 없이 갈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왜 그래, 진짜? 병원에서도 이미 치료를 포기했어. 집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진통치료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은 형은 그냥 여기 이대로 서서 혜림이 누나 그냥 저렇게 놔둘 거야? 어? 저렇게 보낼 거야? 어? 아니, 저렇게 보낼 거냐고! 이건 아니잖아! 뭔가 노력을 해봐야지! 사람들이... 내가 뭐냐? 뭐? 내가 뭐냐고, 임마. 아니, 형... 내가 혜림이 애인이냐? 내가 혜림이 남편이냐? 내가 혜림이 오빠냐? 내가 뭐냐, 임마? 아니, 형. 난 그냥 동네 약사야, 임마. 어머, 김구아! 아니, 제가 근데 마스터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허리 밑단부터 플레어로 가봐. 네, 선생님. 칼라는 톤을 좀 낮추고. 네, 알겠습니다.
나다. 안다. 나랑 현장에 곧 나간다고. 예, 사장님. 왜 또 전화를 했냐? 너 요새 나한테 전화 상당히 많이 한다. 오늘 2통 했다, 임마. 너랑 30년간 전화 딱 3통 했는데 그중에 한 통이 지금부터 30년 전 이제 너랑 나랑 절교하자는 전화였고 그 나머지 2통은 요즘에 계속 연달아 걸려왔으니까 많이 온 거 있지, 자식아, 뭐. 그럼 오늘 왜 또 전화했냐? 어제 고마웠다고 전화했다. 오호, 알긴 아냐? 아무튼 고마웠다. 그럼 이만 끊는다. 야, 잠깐. 자식 성질도 되게 급해, 자식이. 어디 안 살면 어떠냐? 괜찮아졌냐? 네 자식 덕분에 괜찮아졌다. 아침에 큰 병원 들렸다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 어, 다행이구나. 아무튼 고맙다. 그럼. 아, 잠깐. 너는 왜 전화를 자꾸 막 끊으려고 그러냐? 오랜만에 전화했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왜? 오은지 양 잘 있냐? 요즘에 통 안 보여서 자꾸 궁금해서 말이야. 기왕 너랑 전화도 트고 했으니까 오은지 양 우리 집 자주 좀 놀러 오라고 해. 우리 집에는 3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어, 임마. 뭐야, 이 자식아? 웬 소리를 질러, 임마.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긴데. 은지 이야기하려면 끊어, 이 자식아. 뭐야? 은지 이야기하려면 끊으라고, 이 자식아. 네가 은지를 알아? 네가 은지를 알면 얼마나 알아? 나쁜 자식, 남의 딸을 두고 끊어, 임마. 근데 이 자식이 은혜를 바로 원수로 갔네. 국장님. 어, 자네.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아, 아니야. 어디 좀 나갔다 오는 길이야. 좀 바람 좀 쐬고 들어가려고. 근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이 사람은 뭐 내가 맨날 걱정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국장님 댁에 갔었다고요. 사모님 좀 어떠세요? 어, 많이 좋아졌어. 참, 자네 형한테 고마웠었다고 좀 전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말 별일 없으신 거죠? 아, 그럼 그렇다니까. 어서 자네 들어가 봐. 예, 그럼. 은지야, 아빠다. 미안하다. 네가 받았을 충격, 아빠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아빠 엄마는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